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2020 트렌드 10가지 이거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질문 받고 이러면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멀티페르소나, 페어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특화 생존, 편리미엄, 업그린간. 근데 5개인가요? 6개네? 근데 펜슈머도 마찬가지고 58도 마찬가지고 라스트핏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10개 중에 9개를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제가 아까 말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2030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관통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 트렌드라고 하는데 트렌드는 지금 어떤 세대? 2030 세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세대. 왜 그러면 5060이 아니고 경제력이 더 큰 40이 아니고 2030이야? 2030이 스마트폰 세대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스마트폰이면서 이제 뭐 자동차 살 돈으로 여행 가고 뭐하고 이러니까 집 살려고 저축할 돈으로 지금 뭐하고 돈을 써버리니까 얘네들이 호텔을 이렇게 하루에 40만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2030이 주축으로 되니까 2030이 맞다 하는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이죠. 2030이 맞다 하는 그 보편적 흐름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저번 연도보다 이번 연도가 좀 심해요. 그러면 이제 2021이 됐다? 2022가 됐다?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게 이거예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태그를 걸어봤거든요. 다원성. 이제 다원성 시대다. 그겁니다. 버전이 많아진다. 인간. 제가 여러분들 독서 멘토링에 보여주는 버전이 있고 연애 결혼에 보여주는 버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사적으로 만나는 그 버전이 있고 공적으로 만나는 버전이 있고 이게 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사람들이 다 내가 부모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낳으면 나는 아빠기도 하고 여보야의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책 읽는 사자이기도 하고 유튜버기도 하고 사업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아는 어떤 시대냐? 다원적인 자아다. 다원적인 자아. 근데 이게 맞을까요? 뭐가 되냐? 얘네들 이 트렌드 코리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입체적입니다. 원래 입체적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소비 트렌드에서 나오는 것뿐이지 인간은 원래 입체적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독서 멘토링 할 때도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인간의 입체성을 어떻게 심리학이라는 그 학술 질문 몇 개, 물론 데이터화 된 그 질문이죠. 그거 다 틀렸다고 하는 건 근본주의지만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입체성과 신비로움을 인간이 만든 학술적인 몇몇의 그런 것들로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복잡합니다. 인간은 원래 입체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소비가 걸렸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그겁니다. 학술적으로 학계 체계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야 해요. 무신론 프레임이 학계에서 주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9세기, 20세기는 뭐죠? 이성주의, 그리고 또 뭐 계몽주의 뭐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과학만능주의까지 왔는데 얘네들이 경제학자들이나 행동심리학자들이나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자기들 예측대로 안 하거든.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서 얘네들이 방향을 바꿔요. 지식인들은 자기가 말한 거 틀린 거 책임 절대 안 집니다. 지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요. 그게 이제 지식인들을 가장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수정합니다. 어떻게? 아,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네? 아,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또 이런 면이 있네? 아, 인간에게 감정이 또 중요하네? 아, 뇌에서만 신경세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장에까지 있네? 아, 우리 배에 있는 장에 있는 신경세포와 감정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 이러면서 점점 아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단면적으로 경제학자든 심리학자든 너는 A타입이야 너는 B타입이야 MBTI 너는 무슨 뭐 잔다르크형 예언가형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맞겠죠. 왜 통계적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만약에 심리학 서적, 인문학 서적 보면은 답답한 게 뭐냐면 임상 실험 얘기하잖아. 임상 실험. 근데 내가 피실험자라고 하나요? 맞죠? 피실험자로서 내가 참여했어. 근데 나는 원래 외향적인 사람인데 이 피실험을 하러 오는 길에 내가 고양이 죽은 걸 봤어. 그러면 요 피실험하고 내가 실험할 때내 외향성이 그때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 맥락을 알아요? 과학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야 개개인학 우리 그 평균의 종말에서 그 독서 멘토링 할때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표본 오차가 너무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표본 자체에 안 넣어요. 왼손잡이 안 넣고 뇌파가 너무 다른 사람 안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그래서 개개인학이라는 애들이 심리학이 갖고 있는 정통적인 오류들을 발견하고 개개인학이라고 역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가 뭐냐? 이게 내가 보고하는 거보다 그냥 쭉쭉 말하는 게 낫죠. 이게 나은 것 같아. 아내님이 PPT 하지 말라더라고. 여간 다원성. 그 우리는 이제 멀티 페르소나.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거다, 이제.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왜? 성경이 답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또, 야, 인간은 다원적이었어. 이러고 있다고. 이게 트렌드라고 한다고요. 이해도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뭐가 없을까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게 쭉 하면서 유연한 자아다. 자아는 원래 유연해요. 느슨한 연대. 이게 지금 다른 책, 라이프 트렌드에서도 보니까 느슨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제가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느슨한 연대.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그냥 모이는 거예요. 책 읽는 사자를 매개로 나는 보수적이야. 또 나는 복음주의적이야. 책 읽는 사자가 말한 거다 10개면 10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는 해. 이게 동의. 책 읽는 사자를 매개로 이 필터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내 베스트 인생 베스트 프렌드를 찾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모여서 얘기 듣고 몇번 보면 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이제 가면은 버스 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적당한 거리.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적당한 이 사람에게 취업 아주 중요한 취업 소개를 할때 자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한 달이 뛴 친구들 그냥 인맥. 건너 건너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도움을 주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적당하게 인간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만나면 또 내가 페르소나를 하나 꺼내야 되거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멀티가 아니고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버전이나 카페에서 만나는 버전이나 아내랑 둘이 얘기하는 버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래요. 톤이 같아, 톤이.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우리는 다원성, 유연한 자, 이렇게 말하지만 느슨한 연대. 이거가 이제 키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얘네들이 근데 여기에서 꺼내는 결론이 뭐냐? 멀티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뭐냐?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아까 그 감정 대리인, 기억나세요? 감정 대리 컨텐츠. 유튜브에서 왜 브이로그를 봅니까?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내 감정을 주는 거야. 감정을 대리해서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이런 부분, 저 사람의 저런 부분, 대리해서 느끼면서 만족하는데 단점이 뭐냐?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연극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극도의 고통을 우린 별로 못 느껴요. 그죠? 극도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요. 지금 중국 지금 3회 4회 마비됐잖아요. 우리는 경찰이 곤봉으로 내가 핸드폰 볼수 있는데 자유. 핸드폰을 국가가 뺏어가. 경찰이 네 핸드폰 보자 하고 마스크 벗어 하고 곤봉으로 내 머리를 쳐. 내 친구 머리 쳐가지고 막 터져 나와. 내 친구가 막 누가 봐도 얘는 경찰이 죽였는데 뉴스 프레이밍을 처음 보는 거야.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는 걸 처음 접하니까 이제 이 감정을 자기가 마주하는 거야. 이거 뭐야? 무슨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세계대전 있고 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신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극을, 참상을 누려?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멘붕이 와요. 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니까. 여기에서 신앙적인 접점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이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신이 어딨어? 뭐 하면서 자꾸 무신론적으로 그렇게 어둡게 빠져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느슨한 연대인데 본질적으로 외롭다. 그러니까 뭐야? 정체성을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 외로움.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표면화된 거예요. 뭐가 표면화인데?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어떤 중심, 가장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재적인 공허함이 이제 트렌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한국은 불교 국가, 유교 국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랑 북아메리카 대륙은 북미는 명상이 엄청 계속 상업적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덜해요. 왜냐면 불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러니까 기독교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 공허함을 어떤 킬러 콘텐츠가 먹어버릴지 몰라요. 이 공허함을. 기독교는 아니야. 이 공허함이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천주교가 유행이 될수 있고 왜? 내 감정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이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누가? 2030이. 멀티 페르소나로 아, 네 과장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고 딱 엘리베이터 끝나면 아이씨. 이게 나야. 진짜 나야. 그리고 적당히 사회생활하면서 내 감정의 파노라마가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느끼는 거야. 이게 뭐지? 뭔가 허전해,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년부터 여기에서 멀티 페르노스의 단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성, 철학 이런 서적이 유행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의미 부여를 심어주는 책들이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4월인가 했던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러니까 철학 같은 책, 종교 같은 책, 너는 누구야? 이러면서 내 감정이 이거구나, 뭐하구나 설명해주는 킬러 콘텐츠에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고요. 라스트 핏 이코노미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끝까지 해야 돼. 삼성이나 LG는 뭣도 몰랐어. 삼성이나 LG는 뭘 몰랐냐면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애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조업은 디자이너가 원래 아래였어요. 기술이 먼저 따라가면 디자이너는 껍질만 만들어. 이거였어요. 근데 이 미친 CEO 스티브 잡스라는 애가 디자인에 꽂힌 놈이거든.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자기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디자이너를 우열해서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기술이 억지 막 어거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제품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애플 그 전기 읽어보면 애플 공장은 아무도 안 보는데 스티브 잡스가 멋있다 생각하는 검은색 페인트를 꽉 칠했어요. 돈을 쳐 발랐다는 거지. 왜? 스티브 잡스 철학으로는 이것도 맞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2030 중에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니아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이폰을 샀을 때그 소비자로서의 감동이 있어요. 뭐냐? 딱 뜯었을 때 포장, 이어폰을 감는 모양, 그리고 그 이어폰을 뜯는 그 느낌, 촉감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삼성과 LG는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 아직도 그 질감을 못 따라갑니다. 아이폰 안 쓰시면 모르세요? 아, 그래요? 애플 보면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 고상함이 있어요. 제가 빠순이가 아니고 그런 게 달라요. 근데 아직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폰이 너무 돌풍을 일으키니까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삼성이 잠깐 바꿨다가 다시 돌아온 게 있는데 이어폰과 충전기 색깔 흰색으로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 이어폰의 길이와 이어폰을 그 감싼 그 질감과 고무적 질감과 이런 기타가 다 달라요. 그게 퀄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미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애플을 좋아하는 겁니다. 혁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혁신의 정신으로 지배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은 더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코노미 마지막 접점입니다. 소비자가 지금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B가 내가 마지막 접점. 이 상품을 샀을 때 느낌이 좋아. 그러면 엇비슷하면 이거 고른다는 거야. 이게 라스트 핏입니다. 그래서 신속 배달. 내가 똑같은 그 양상추 시키고 이랬는데 이 신속 배달. 여기에서 쓰개서 시키는 게 포장도 뭔가 디자인이 뭐 심플한 것 같고 집에 놓을 때 얘네가 이렇게 상품을 놓는 게좀 마음에 들고 이것 때문에 쓱을 고른다. 롯데와 쓱의 차이점이 내 느낌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킥보드. 이동의 그 라스트 핏이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빠르면 2022년인가요? 2021년에 뭘 한다고 하죠? 트렁크에 전동 킥보드를 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고 나서 킥보드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설릉이랑 여기 강남 보면 그 킥보드 타시는 엄청 많아요. 포장 아까 제가 그 말한 그 디자인 어떤 뭐 질감 이런 거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이거 따라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친구들 이렇게 뭐 아이폰이나 아이폰 기계 사면 한번 옆에서 봐보세요. 이 박스 이렇게 들때쓱 하는 그런 느낌이나 이 질감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이랑 달라요. 못 따라가. 그리고 페어플레이어.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한건그 나르시시즘이나 2030 밀레니얼 세대라는 그런 얘네들의 이기심이 투영된 거죠. 근데 이 페어플레이어는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악이에요? 여러 가지가 악인데 뭐그 중에 뭐가 악입니까? 예수 없는 착한 게 악이에요. 제 표현으로 예수 없는 샬롬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려고 해? 아, 근데 이건 근본주의일 수 있겠다. 여기서 나머지 맹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데 왜 착한 걸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투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망하거나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들이 로마서 1장이라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인간의 선함이 투영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50%, 나머지 50%는 뭐냐면, 예수 없는 샬롬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그 선의 그 구축점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2030 세대가 왜 새치기를 안 하냐? 이게 화폐 투표, 이 단어가 괜찮더라고요. 이 화폐 투표가 뭐냐면, 얘네들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결과적 평등은 공산주의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얘네들이 소비센터가 분석한 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냐?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속으로 제가 옆에다 ZIRAL 지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간. 근데 이제 그 얘네들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 아이스 하키 아니 아무리 거국적 차원이라고 해도 아이스 하키 여자 선수들 평생 지금까지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다가왔는데 그 거국적 차원에서 문재인이 북한이랑 손잡아야 돼서 여자 아이스 하키 걔네들이 북한에서 온 애들만큼 못 돼. 거기에서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 불공정하니까. 그리고 어떤 거예요? 또 최근에 아니 누가 봐도 좌성동되고 좌경화가 끝난 애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상식적인 사람은 뭘 아냐면 아 조민 저거 문제 있네 불공정하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야, 불공정. 그러니까 새치기를 왜안 하냐? 그냥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뭘 극도로 싫어하냐? 주일에 권사님들이 카페에 20명 우르르 와가지고 책상 붙이고 공공장소인데 시끄럽게 말하고 커피 마시고 앉히고 아 할렐루야 하고 빠져나가.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야. 극도로. 이게 교회를 버리는 유의미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이 부르는 총회 특강이나 뭐나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왜내 말을 안 듣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 강단에서 그렇게 한 걸, 커피, 카페에서도 그걸 끝까지, 라스트 핏,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스스로 새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근데 하물며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것 같다고 하는 종교, 특정 종교인들이 상식선을 자꾸 벗어나는데 본인들의 이해관계 안에 카테고리에 종속돼 있어. 피해를 줘.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뭐? 저 사람들 정말 아니다 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2030은 뭘 하냐? 계약, 매뉴얼. 요즘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9시에 딱 근무 시작이니까 8시 50분에 회장님을 아니 뭐 회장까지 아니고 임원을 엘리베이터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척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회사에서 날 뽑았으니까 뭐 계약 관계 있으니까 아니 나 9시부터 일하면 되잖아. 9시부터 6시까지 니는 내 상사고 아 지금 8시 59분인데 니는 그냥 민간인이야. 그런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데요 이 책에선 그런데요. 그래서 2030이 계약과 매뉴얼에 익숙하다.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깔끔해요. 그래야 그죠? 일할 때 차라리 돈을 주고 같이 일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으로 만나가지고 뭐 하면 더 불편하더라고. 하여튼 이게 이제 2030 세대 그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페어플레이의 단점이 뭐냐? 책임을 질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조별 모임도 이제 안 하려고 한대요. 조별 모임 없는 수강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왜? 불공정하게 한 놈은 꼭 학점을 따먹는 놈이 있거든. 그게 정서라는 거, 그게. 그거 싫어서 조별 모임 안 하는 걸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 위계 질서가 틀렸다고 하고 수평적 구조로 가니까 책임을 못 져요, 누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른들 단점이 여기 그 임원이나 어떤 CEO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단점이 뭐냐면 요즘 애들 특징이 본인의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주장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트렌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정치적 왼쪽에 의도가 있단 말이야. 언론에서 이것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페어플레이어 이거 이제 그 앞으로 더 이렇게 평등과 정의를 추구할 거다. 그리고 스트리밍 라이프는 뭐냐면 스트리밍은 옛날엔 노래를 다운받아서 들었지만 LTE 사회가 되고 지금 5G까지 갔죠?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겁니다. 노래를 인터넷으로 계속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게 스트리밍인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음악으로만 스트리밍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빌려 쓴다. 삶을. 무슨 말이냐?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 소비가 뭐냐? 야, 너 소비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지. 이게 X세대까지. 근데 2030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면, 야, 소비가 뭐야?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다. 경험. 뭘까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몰랐는데, 강남역이나 뭐 비싼 동네에 집도 되게 예쁘게 그 공용 집 하는 거 아세요? 예전처럼 되게 구닥다리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게 집 만들어 놓고 옛날에 월세 개념으로 그렇게 내는데 공동으로 사는데 약간 그 시트콤 촬영장처럼 그렇게 만든 집들이 있어요. 서초동, 설해마을,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왜 들어갈까요? 어차피 자기는 돈 모아도 설해마을 못 들어가. 근데 이건 뉴욕과 그 비싼 데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데서도 2030 미국 뉴요커들이 똑같이 비싼 돈을 렌트값을 말도 안 되게 지불하면서도 그 동네 살아. 왜? 그 동네만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장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강남을 고집할까요? 편리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강남으로만 와야 여기에서 통용되는 에너지들을 본인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2030 애들이 돈을 얼마나 지불해도 나는 강남권 누린다 이거야. 리스합니다. 리스. 왜? 여기서 말하는 소비 분석 센터에서 왜? 그러면 애들이 스트리밍 차도 빌리죠. 현대에서 한 달에 127만 원인가 주면 제네시스 바꿔서 탈수 있어요. 뭐야? 차를 구독하는 거예요. 집도 구독하는 거예요. 가전제품도 요즘엔 구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플이나 서비스를 몰라서 그러지 다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구독한다는 거예요. 스트리밍 라이프는 뭐냐? 모든 걸 구독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왜? 정수기, 저도 아내랑 지금 정수기 쓰는 거 렌트하는 거거든요. 렌트가 편해요. 자동차도 리스 이런 거 알아보시면 편합니다. 왜? 중고차 팔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얘네 현대가 서비스를 착착 해주고 더 편해요. 훨씬. 근데 왜 그러냐? 뭐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는 편리미엄도 있겠지만, 스트리밍 라이프의 본질적인 거는 얘네는 뭐라고 말하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죠. 그죠? 돈이 없어. 내가 아무리 모아도 수도권에 있는 전세도 못 사. 어느 정도 연봉 4천, 5천 돼서 학자금 빨리 갚고 저축 빡빡빡 하고 한 1억, 2억 모아야 은행에 융자 받고 거기서 내가 돈 모은 거 해가지고 신혼집 들어가고 결혼 비용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애 낳고 살고. 근데 얘네들이 2030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결혼을 꼭왜 해야 돼? 애를 왜꼭 낳아야 돼? 내가 더 소중한데? 이러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간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데 더 재밌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겁니다. 아까 말한 센서, 그 사물 인터넷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초개인화 기술 챕터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 나열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시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근데 기술이 여러분들을 더 잘합니다. 이거는 50% 맞는 말이고 50%는 틀린 말이에요. 맹점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서 기술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냐? 왜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고상하고요. 저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기업은 알아요. 뻥이야. 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하거나 얘가 몇초 머무는 그 화면 보면은 세속적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기에서 어디였지? 펜슈먼가? 그 아마 요게 거예요. 아마존에서 커서 몇초 단위로 움직이는 것까지 수집한다잖아요. 커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아 동의 하는 거 동의 안 하면 못 넘어가잖아요. 그 동의에 그런 게다 있다고요. 커서 여러분 마우스 커서까지 이동하는 것까지 수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보는지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만 봐요, 기업은. 실제 행동만 보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겁니다, 기술이. 근데 여기에서 단점이 있죠, 단점. 뭘까요? 단점이 나를 잘 알아서 착착착 편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철학이 없거나 너무 동화된 사람들은 기술의 그물에 걸려서 나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플루언서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나 지금 SNS 체계 자체가 구독자 커뮤니티, 소규모 커뮤니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액자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 읽는 사자 구독자는 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화되고 경도되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이 더 많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기에 취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초개인화 기술은 자칫 잘못하면 아마존이 나를 잘 알아니까 착착해줘. 이렇게 착각하면서 아마존이 만든 나로 종속되어 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섯 번째, 괜찮으시죠? 아, 이렇게 팍팍하니까 괜찮네요. 펜슈먼은 뭐냐면 요즘에는, 아, 이거, 요 책에서 또 그거 뭐냐면 봐봐요. 소비가 옛날엔 소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 경험으로 왔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서 직접 자기들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어떤 그 영화인가? 그거는 팬들이 어떻게 그 투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따라서 결론을 다 다르게 찍었대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결론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청자가 주연이 연기 못하고 조연이 좀 매력적이야. 작가가 바로 이 쪽대본의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대사가 점점 많아져.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 그리고 결론도 또 그렇게 바뀌어. 왜? 시청자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전 제작이, 왜, 여러분, 사전 제작 드라마가 있고 쪽대본 드라마가 있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역설적으로. 완성도가 엄청 높은 거는 대박 나는데 왜 그럴까요? 시청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이미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예술가는, 아, 난 창작자인데 니들이 뭘 한다고 자꾸, 이 캐릭터가 이 대사 하는 거 이런 의미인데, 이 멍청이들. 예술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타협을 해야 돼. 왜? 펜슈머. 팬들이 이제 경험을 넘어서 관여를 하거든. 거기서 요즘에 문제가 된게 뭡니까? 프로듀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기가 팬을 키우는 거예요. 넌 내가 키웠어. 이러면서 충성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마마무 팬들은, 마마무 팬 콘서트 포스터나 이런 거 나왔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여기 책에 다 나와요. 딱 봤을 때, 아, 기획사 얘 너무 굴린다 해가지고 팬들이 기획사한테 마마무 더 시게 해줘라. 연습해가 해주라. 그래서 콘서트 날짜를 옮겨버렸어. 팬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더 완성도 있는 콘서트를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팬들이 모여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투자도 있고 또그 뭐죠? 클라우드 투자라고, 그 뭐지? 펀딩, 클라우드 펀딩. 그런 것도 있고, 팬들이 직접 만들고, 펜슈머, 오케이? 그래서 제가 사자비를 할 때나 뭐나, 여러분들 제가 막 구독하게 해주십시오, 해피 나눔 해주십시오. 저도 거지처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자뷰나 사자가 만드는 문화를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펜슈머. 더 심해진다. 창작자와 창작자의 영역이 왔다 갔다 한다. 예술가는, 대중예술가든 예술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거나 머리를 써야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지금은 펜슈머 없으면 성장이 어렵다. 펜슈머 무시하면 망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특화 생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인가?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거기 보면 유호성 이러죠. 난한 놈만 패. 저의 이 특화가 뭐냐면 지금은요,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는데 이 등산복 막 유행할 때 남대문에서는 등산복을 많이 파는 가게를 열었어. 동대문은 근데 등산복이 아니고 특정 도구를 특정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이거를 사업을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남대문 거의 망하고 동대문은 활성화됐다. 이게 뭐냐? 좁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하거나 기획할 때 타겟을 되게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저가 그래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복음주의, 제 표현으로 복음주의적 보수주의에 있는 2030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좁게 가져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 이렇게 하면 복음도 타협하는 거고, 좁게 가는 거예요. 특화하는 거예요. 특화. 특정 고객한테 빡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서비스 한다 하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표현으로 단어를 치환하는 겁니다. 58세대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업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 특화생도 이거 좀 괜찮은 거예요. 좁게 가져가라.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고객의 니즈가 워낙 세분화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58세대는 뭐냐?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 얘네들은, 아이, 정치 얘기를 하네, 얘네들은. 지금 58, 그러니까 5060세대 있죠? 그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 그 문화에 친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왜 많이 유입이 됐을까요? 5060은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 컨텐츠 보려고 유튜브를 많이 진입하세요. 하물며 70대 할머니가 댓글 쓰세요, 저한테. 나 70대 할머니인데 너 잘하고 있어. 58세대가 미디어를 들어오기 시작했다. 2030 니네 좋은데 진짜 경제력은 58세대한테 있거든. 그냥 기업들이 빨리 바꾸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꿀까? 더 어플 들어가면 더 직관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쉽게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년엔 58세대가 더 흥황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편리미엄 딱 들으면 알죠? 우리 세대는 생활의 효율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극도로.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설거지 할 시간이 있어. 근데 나는 월급이 이 정도인데, 설거지와 집안 청소 할 시간에 나는 애들이랑 디저트 먹는 게 나의 취미야. 아니면 나는 이거 할 시간에 반드시 책을 하나 더 읽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돈을 지불한다는 거야. 왜? 편리하니까. 뭐 기준이 뭐? 나의 만족. 엄마, 부모님 세대 그래요. 야, 너뭐 이런 거 돈을 쓰니? 걸어가지고 지하철 타지. 뭔 타다. 근데 우리 세대는 뭐예요? 편하니까. 빠르니까. 왜? 내 만족. 내 우선순위가 이거야. 이거 하려면 내가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하물며 내 생활비가 쪼그라들어서 라면을 한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돈을 주는 거예요. 집좀 청소해 주세요. 왜? 나는 주말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편리미엄이 뜬다. 2030, 그러니까 2030의 소비 패턴이 점점 보편적으로 코리아 트렌드에, 그러니까 2030 트렌드가 아니고 2030 트렌드가 곧 코리아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는 생활의 효율을 극도로 올린다. 극도로.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극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치 스터디 할 거니까요. 평일 9시까지 강남역 무슨 카페로 오세요? 할까요? 안 해요. 왜? 내 생활 패턴이 있거든. 네가 말을 재밌게 하는 건 아는데 네보다 내 패턴이 더 중요해. 이게 편리미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이 컨텐츠가 이거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온 거예요. 편리미엄. 오케이? 마지막 업그레인가. 이건 뭐냐면 이게 참 이게 다이 트렌드가 다 나쁘다. 이거는 말할 수 없죠. 여기에서 미시적으로 가면 이제 나쁜 것도 있지만 업그레인가는 뭐냐면 이제 우리 2030그2020 트렌드가 뭐냐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나 저렇게 부장한테 비위 맞추면서 못 살겠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얘 서울대 보내고 뭐하고 해서 얘가 삼성과 LG 대기업에 들어갔어. 근데 얘가 1년 만에 나왔어. 부모는 허탈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세대가 다른 거야, 세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 세대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세상 스펙,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어차피 이렇게 살진 못해. 왜? 진짜 그렇게 못 살아.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집은 집인데 나는 월세 살아도 아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속병 나서 지금 암 3기 그거 아니야? 난 이렇게는 안살 거라니까?
대기업 갔는데 진짜 아니야. 난 대기업이 뭐 구글 회사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술안 먹는다고 지랄하고 내 생활 패턴 다 무너져. 편리미엄이랑, 페어플레이랑 이게 다안 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세대.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뜨는 게전 몰랐는데, 이병헌 배우와 변요한 배우가 오디오북 서비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오디오북을 듣고 이제 책을 들으면서 딴걸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디오북이랑 심부름 센터, 그리고 이게 다 나의 만족이다. 아, 지금 엊그린거 하다가 죄송해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고 성장, 예스. 인데 이 책에서 분석한 건 성장은 세 개다. 첫 번째 성장, 몸의 성장. 두 번째 성장, 취미의 성장. 세 번째 성장, 지식의 성장. 몸의 성장은 뭘까요? 러너들. 인스타그램에 러너로 유명하신 여자분들 많죠. 제가 왜 여자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의 이제 기획자의 언어입니다. 그 성적으로 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 상품성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여자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뭐예요? 러너. 요즘에는 막 런하고 또 여자분들 그 뭐예요? 그옷 메이크업 모르겠는데 레깅스를 그렇게 많이 입으시라고? 레깅스랑 또막그 뭐지? 이거 스포츠 뭐라고 해요 이거를? 네? 브라탑? 그 매출이 엄청 올라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렇게 많으신 분들 가면은 생활 패턴이 똑같아. 왜 협찬받은 것도 비슷할 거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획일성, 자기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 획일성. 이거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가 있죠. 하여튼 몸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될 거다. 그리고 취미는 뭐 여기서 더 깊게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나 우동 먹으러 일본 갔다 왔어, 개콘에서 이렇게 멘트로 쳤다면, 지금은 진짜 우동 먹으러 일본을 가는 거예요. 나 소면 나 좋아해. 그러면 옛날에는 소면만 먹고 야이 가게 좋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소면을 만드는 겁니다. 취미의 어떤 극도로 자기가 가치가 있고 자기가 재밌다고 하는 걸 깊게 들어간다. 나머지는 돈을 준다. 편리며. 그리고 자기는 왜? 내 성장이 중요하거든. 내 인생의 질적 성장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없죠? 복음이 없어요. 성화 개념이 하나도 없죠? 이게 트렌드가 갖고 있는 맹목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식. 뭐가 하냐? 몸이랑 취미랑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게 트렌드가 될 건데, 지식은 말 그대로 그거죠. 책. 책과 새로운 지식. 지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저는 독서 멘토링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은 몸 건강은, 여러분, 몸 건강은 이제 노인 돼서 이렇게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죠, 지식. 왜냐면 이건 세계관에 관련된 거거든요. 세계관. 사람이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서머리한 2020 트렌드 10가지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맹점과 복음적인 거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 조배모임 너무 오래 했어. 이거를 내가 칠판 써서 다다다 했으면 시간이 안 부족했을 텐데. 죄송해요.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맹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렌드에 관한 것만 다룬다. 뉴스와 동일하다. 새롭지 않고 더 중요한 거, 아직도 중요한 거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그 조별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애들과 관심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관심이 없어요. 홍대에서 이번에 그 매장에서 이걸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난 그게 너무 촌스럽거든. 싫어. 근데 얘네는 이게 트렌드래. 그러면서 세상을 주도한다고 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건꼭 왼쪽 정당에서 나눠. 이건 또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본질적 한 겁니다. 한 거. 한 거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단어가 한 거하다에서 나왔어요. 한거 해야 돼요. 한 거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함. 이게 한 거예요. 반항해야 돼요. 나쁜 거를 가만히 보고 동화된다?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한거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반항해야 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무장관이든 부모님이든 반항해야 돼요.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본질적 한 거.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본질적 한 겁니다. 절대성을 회복하시고 고수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맞다고 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클래식 코리아 저가 세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나나랜드를 거절해서 저는 보금랜드라고 했습니다. 전 보금랜더예요. 나나랜더가 아니고 보금만이 맞다고 하는 보금랜드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를 거절해서 저는 싱글 아이덴티티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보금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사를 가든 부장님을 만나든 사업처를 가든 교회를 가든 월화수목 금토일에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과 생활의 합일시. 세 번째는 편리미엄을 거절했습니다. 아날로그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뇌과학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증강현실을 모릅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가상현실이 파생될 걸 모르고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둘 셋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이기에 힘써라 이랬던 예수께서는 증강현실을 모르고 그런 말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증강현실이고 가상현실이고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중요하고 그런 역할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한 거예요? 왜? 왜 한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은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촌스럽다고 하고 아무리 편리미엄을 주창하고 아무리 증강현실로 예배를 요즘에 유튜브로 실시간 하는 게 아니고 증강현실로 이제 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빔으로 나와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사회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에 물리적으로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리미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게 우리의 클래식입니다. 아날로그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트렌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변하지 않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됨. 이게 뭐냐면 트렌드를 제가 왜 트렌드 코리아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건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사탄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트렌드가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변하지 않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요. 저의 관점입니다. 다시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걸 지키기 위해선 변화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자기의 고집인데 이게 변하면 안 돼. 이거는 복음이니까 고수해야 돼. 이건 가짜예요. 변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선 우리가 세상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역할을 보죠. 저는 외연을 확장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뉴스 보면서 속에서 욱욱 엄청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쌍욕을 쓰고 싶습니다. 진짜 아니거든. 좌파라고 나를 공격하는 논리는 허점투성이야. 욕하고 싶어. 야 이 뭐뭐야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그렇게 할까요? 안 해. 왜? 더 효과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설득해야 될 사람을 소비자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소비자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이 트렌드를 알고 이걸 복음으로 역이용한 아이덴티티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작전이에요. 저의 작전. 욱욱 하는데 더 아름답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트렌드를 왜 공부해야 되냐? 변하지 않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걸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변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적 자기계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트렌디해지고 싶은 욕구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왜 본인이 트렌디해지고 싶은지, 트렌디해지고 싶은지, 왜 본인도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연예인 화보, 이런 예능, 이런 걸 흠모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애인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트렌드예요. 다 미디어는 트렌드입니다. 미디어에 종속돼서 나는 머리로 나는데 미디어에 종속된 기준으로 남자친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추해 보시라.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심하죠. 여러분 한국 되게 심하고 촌스러운 나라예요. 영화 하나 개봉했을 때 전 인구의 5분의 1이 그 영화 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거 보고 막 블로그에 막 평소 그거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좋다고 말씀 못 드려요. 외국에서만 보면 한국 되게 촌스러울 때 많거든요. 그죠? 역동적이라고, 한국은 역동적이니까 그래,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가치 체계가 가볍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유행이 왜 한국에서는 역동적이고 빠를까요? 그만큼 한국 시민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치 체계가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독일은 국민성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판사, 이번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독일의 판사들이 계속 기술자들이 그거 바이러스 침투하니까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에만 돌아가니까 윈도우 95를 아직도 시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주는 유익함이 그거죠. 그죠? 한국을 다른 식으로 볼수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트렌드와 클래식 사이에, 다시요. 트렌드를 다 틀렸다는 거 근본주의일 수 있어요. 클래식만 고집한다? 근본주의일 수 있어요. 우린 뭐냐? 트렌드와 클래식 사이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 여기까지 엄청 달려왔네요. 괜찮으세요? 다시요. 그래서 이거 개신교를 말씀드리면, 개신교가 뭘까요, 여러분? 교황,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교황이 말하는 성경 해석만이 다 맞다. 이게 천주교예요. 교황만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다 맞다. 근데 종교 개혁은 뭐죠? 왜 파파, 교황만이 맞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충분한 이성으로 성경을 모국어로 읽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가 있고 설교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한계? 열려 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재밌어요. 들어보면, 여러분, 그 성체,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이걸 먹는 순간, 뭐 하여튼 막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그러면, 야, 이렇게 되고, 개신교 나쁘네. 아니, 이 개신교, 이제 그 알리스터 맥그리스 책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정리했냐면, 개신교는 어떻게 정리했냐? 한 집단이 말하는 것만 저 성경 해석만이 맞다 보다 차라리 긴장감 있고 좀 마찰이 있지만 열려있는 해석권이 더 낫다.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는 무조건 나빠. 이거 아니고, 뭐야, 그 클래식만이 나빠. 아니, 클래식만이 맞아. 이게 아니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마음의 동기만 살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의 합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 한두 명만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두 명.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대한민국 소비 문화는 결국 2030세대의 소비 문화다라고 하셨고, 58세대도 60, 70대를 겨냥한다고 계속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년층이 다 차지하고 있고, 엑스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게, 저는 이제 부모님 세대를 폄하하거나 같이 절하는 애들은 통찰이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책을 보시면 58세대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요즘 58세대는 자식들이 밀레니얼 세대고 좋은 정보를 주니까 58세대도 세련되게 바뀌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년에 이제 유튜브 보고 세상이 깨어지고 뉴스가 다가 아니구나. 또 자기도 신세계에서 아침 채소 한번 사보고 본인도 바뀌어요. 세상이 더 거시적으로 트렌디해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세대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종교성이나 어떤 정치성에 따라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또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눈을 뜬 애들, 유튜브 세대가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애들이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건강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는 뭐냐? 이효령 박사님 기가 막힌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못하는 걸이 인문학, 이 인문학자가 얘기하는 거지. 미래는 본인의 오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만든 거는 거의 그런 세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그 단점과 장점을 알고 인간은 뭐냐? 계속 수정하고 교정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중간 브릿지가 없으면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관성이 많아요. 이미 부장 뭐 이거 하고 은퇴했다더라도 자기 몸에 밴 이게 이미 체화됐기 때문에 보금이나 어떤 유연적 브릿지가 없으면은 더 심해집니다.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소비 패턴은 또 다른 건데, 소비 패턴은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자식들이 주는 정보를 얻고 이 부모도 약간 스마트해져요. 예, 그런 식으로. 또 기업들도 이제 그 특정 고객, 이거 특정 특화 생존, 이 58 세대에 맞게 특화 생존을 같이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답이 되나요? 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대답하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명. 네. 한 명.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정리해도 될까요? 정리할까요? 네, K님. 네, 두 개. 1번하고 7번을 만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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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거부터 답해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제도 새벽에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왜 그런 글을 썼냐면, 아무리 봐도 정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앙과 생활을 합일시해야 인간은 행복하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은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회사나 직장이나 뭐나 너의 도덕같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연법을 내재하고 네가 어딜 가나 똑같이 사는 게 너의 인간의 훌륭한 지도야.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페르소나를 이렇게 할수 있을까? 제가 종교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신앙과 생활, 너의 여러 생활 버전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너가 뭐 대체 예능, 너가 그런 관찰 예능으로 대리 만족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 욕구에 물이받아 덮음 같은 너의 그 아주 따뜻한 어떤 자존감의 회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기서 개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러면 멀티 페르소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학술대회를 하는 교수라면 거기서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 질문을 보죠. 이번에 비해서는 좀 네. 특화생존을 할때 이제 타겟을 좁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게 타겟을 잡을 때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시장이 있는데 타겟을 넓게 잡으면 그 타겟을 전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겟을 좁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 욕심하고 타겟을 좁게 잡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 책에서 보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포 시장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개인적 욕구가, 그러니까 욕구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서비스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완숙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우르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 백화점에서 샤넬백 몇 천만 원짜리가 내 선망이 아니고, 홍대에서 2천 원짜리도 내가 예쁘면 좋아, 이런 자존감이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화된 상품을 원해요. 근데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몇번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지 모르는 대량 상품을 했는데 망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접하면서, 아, 2030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 한국 소비자의 흐름이 굉장히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플러스 나에게 반응하는 거, 내 상품에 반응하는 특정 사람이랑 이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기업적 성공이라고 역설하는 거죠. 네,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절어서 막 오시고, 토요일에 모이시면 똑같은 분인데 못 알아봐. 안 절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달은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에이트라는 책 할 거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나 뭐나 여러분들 니즈를, 원치를 좀 보고, 할수 있으면 그렇게 소규모나 뭐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공지는 올 멘토링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그거 언제 어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에 사자뷰에 누가 온다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 달에는 소개팅한다. 쌀팅. 우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인간관계 시작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밴드에 제가 계속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끝! 감사합니다.